양양국제공항의 상해 노선 이용객이 늘면서 정기 노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하얼빈이나 다렌까지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공항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.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현재 양양국제공항의 하나뿐인 국제선인 양양 상해 노선은 취항 석 달 동안 모두 5,700명이 이용했습니다. 이용객이 없어 노선이 중단됐던 과거와는 달리 중국 관광객의 안정적인 유치로 평균 탑승률은 83.2%를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만석에 가까운 탑승률을 보이며 7월까지 예정된 운항기한 연장은 물론 정기 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강원도는 올 상반기 5개 국제 노선을 운항해 외국인 관광객 8만 5천 명 등 올해 모두 10만 명 이용객 유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. 오는 22일에 하얼빈 노선이 다시 열리고 다음 달 27일에는 다렌 노선이 운항에 들어갑니다. 내몽고와 중국 산둥성의 진안시 등도 상반기 항로 취항이 검토 중입니다. 금년도 관 이용객 유치 목표가 10만 명인데 이 5개 노선 정도 정상적으로 운항되면은 목표 달성은 뭐 가능할 것 같아요, 이게. 중국 항로를 안착시킨 뒤 점차 러시아, 일본, 동남아까지 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부족한 쇼핑 여건과 숙박시설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7월쯤 고성 대명 리조트에 시내 면세점이 운영을 시작하고 양양의 복합 아울렛 조성이 가시화되면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